우리 임영웅 씨가 좀 가장 민망할 때가 예전 영상 보는 거라고요? 네, 아무래도 예전 영상들을 보면 좀 낯설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유, 예쁘네. 화장 도구 제조업. 아유, 예쁘네. 잘하시네. 아. 제대로 잘하는 노래를. 이거 지금 출연자로 나간 거죠? 그렇죠, 예. 초대 가수로 나간 게 아니고. 예, 출연자로 나갔어요. 근데 화장 도구 제조는 뭐예요?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직장. 네,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 우리 화장품 이거 퍼프, 퍼프 바르는 거 이게 뭐 많으면 네 겹으로 돼 있고 뭐 한 두 겹짜리도 있고 그거를 이제 찍어내는. 아니 근데 예전에 전국 노래자랑도 나왔지만 또 SBS 판타스틱 듀오 네. 그때 장윤정 씨가 야 너는 나랑 한 번 더 하자 넌 너무 노래 너무 좋다 잘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죠. 아,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이수영 씨 편에. 스타일로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요? 네, 그래서 우와. 만약에 이수영 씨가 선택하지 않으면 저 좋아요. 저 좋아요. 아니 그만 좀 돌려막아요. 아니 트로트 가수 꿈 있어요 혹시? 밀고 나가서 한번 놀랬고 근데 네. 잘해서 더 놀랬고 넌 내가 데려가야겠다. 야, 저 옆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네. 아니 천하의 장윤정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래. 네, 저도 놀랍고 너무 놀랬고 저도 트로트 가수를 이제 가수를 이제 꿈꾸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좀 뭐가 되려나 설레고 설렘도 있었고 그래서 저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네. 또 저런 방송을 나갔던 건데 트로트 가수를 하고 싶어서 연습을 좀 해보던 그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노래할 때 뭐 실수한 적도 있어요? 그럼요. 어떤 실수? 가사?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신곡이 딱 나왔던 상황인데 보통 이제 신곡을 내면 이제 본인 노래니까 가사도 외우고 멜로디도 외우고 당연한 건데 워낙에 바빴어서 그냥 녹음실 들어가서 처음 들어봤던 노래를 갑자기 불러야 되는 그런 거의 그런 경우였는데 이제 그 노래를 음악 방송으로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입에 안 붙어 입에 안 붙고 네. 가사도 기억이 안 나서 아예 그냥 다른 가사로 불러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도 허밍 안 한 게 다행이네요.